지금 저희가 이제 보여드릴 거는 바로 쑥개떡이에요. 이번에는 쑥개떡. 어머, 오늘 진짜 쑥떡쑥떡. 난리가 났어. 쑥으로 만든 떡이 이렇게 많다고요? 이번에는 저희가 쑥떡쑥떡인데, 이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다 지금 국내산이죠. 네, 100% 국내산으로 되어 있고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위에 400g인데, 한 10개 정도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계속 세보니까 10개 정도 있고, 오늘 6,000원으로 가져가시지만 사실 저희가 이 가격보다 무조건 쿠폰 받으시면 더 할인된 가격으로 받아가실 수 있고, 네. 꾸러미는 31,010원입니다. 어머, 2506님 나오셨어요. 2506님이 어떤 분인지 아세요? 아니요. 우리가 생강차 방송할 때 생강라떼를 알려주신 분이에요. 그분이 나오셨어요. 지금. 아, 근데 재밌다. 밤에 밤 드신 건가 했는데, 밤에 잤습니다. 예. 진짜 느린마을에서 지내셨네요. 네, 요거 맞죠? 제가 또 데펴서 드려야 되니까, 네. 동호님 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 이거 다섯 개는 뭐 하실 수 되겠다, 이렇게. 그쵸. 요거 네. 제가 한번 살짝 올려가지고, 일단 전 전자레인지에 돌리는 동안, 우리 또 네. 동호님이 재밌는 쑥 얘기 들려드릴 겁니다. 재밌는 쑥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여러분, 일단. 여기 오늘 옆에 계신 우리 수지님도 수지님 아니고 지수라고. 왜 이래 진짜. 저 끝나고 이제 큰일 났다. 괜찮아. 아, 저희 회사에 수지님이 계셔가지고. 괜찮아. 제가 보시는 것처럼 쑥이 되게 몸에 좋아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쑥을 먹은 이유는 쑥이 몸에 좋다고 하죠. 네. 쑥이 몸에 따뜻하게 한다고 하잖아요. 좋아요. 근데 실제로 진짜 옆에 계신 분은 쑥을 통해서 예, 쑥을 통해서 체온을 따뜻하게 만드셔가지고 지금 쌍둥이를 네, 쌍둥이를 출산하셨다고 아까부터 얘기하시는데 근데 진짜 사실이에요. 진짜요. 저희가 아까 만나자마자 그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쑥이 그렇게 몸에 좋다고. 맞아요. 그래서 이거 되게 예쁘다 근데. 예쁘죠. 네. 위에다가 지금 보니까 뭘 올려주셨어요. 이건 올려주신 거죠. 뭘 올리신 거죠? 이거 하나만 올려도 진짜 다르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 그 아까 거기 있는 거 아니에요? 설기떡? 맞죠? 어머, 짱이다. 역시 오아시스를 만나면 이런 응용력이 생깁니다. 맞아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실제로 받아보시면 이렇게 자 보세요. 이렇게 그냥 쑥개떡만 있는데 여기 위에 저희가 아까 그 설기떡에 있던 거 올린 거예요. 그래서 무농약 쌀, 국산 쑥, 쑥가루 1000일염으로 했고요. 네. 국산 맵쌀이 한 79% 들어가 있고요. 그쵸. 국산 쑥이 한 18.6%, 그 다음에 국산 쑥가루 1.2% 해서 약간의 그 1000일염이 들어가서 되게 그 간이 잘 돼 있더라고요. 자. 그리고 확실히 따뜻한 음식은 먹으면 속이 좀 편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몸이 따뜻해지는 건 되게 중요한데 오늘은 진짜 저도 이렇게 쑥떡의 종류가 많은지 몰랐어요. 저도 오늘 처음 알았어요. 놀랬어. 치즈처럼 늘어나는. 이거 쑥개떡은 네. 그냥 쑥 본연의 맛을 느끼고 싶으시면 요거 괜찮네요. 근데 저희 엄마가 제일 좋아하시는 게 쑥개떡이에요. 어르신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안에 막 뭐 들어가지 않고 그냥 쑥 그냥 그 자체. 요거 그냥 쑥. 쑥만 있어요. 그게 뭐야? 쑥. 진짜 쫀득쫀득해요. 쑥 깨는 거 엄청 좋아해가지고 재밌잖아. 와. 이게 뭐냐면 잡생각이 없어져요. 약간 수련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 쑥을 찾아서 너무 딱 가보고 싶다. 쑥을 찾아서 이렇게 땅만 보면서 네. 쑥을 캐면 잡념이 사라지는. 그러면서 몸도 따뜻해져. 잡념이 사라지는. 진짜 한번 가보고 싶다. 쑥 캐러. 근데 그러니까 동호님 걱정하는 사람들 왜 이렇게 많아요? 왜요? 왜요? 체한데 이거 좀 먹으면서 먹어요. 감사합니다. 네. 요건 느린 식혜입니다, 여러분. 느린 네, 식혜. 느린 식혜. 야, 5시간 동안 푹 천천히. 서정욱 대표님께서 정성을 들여가지고 보시면 2,000살 국내산 엿기름으로. 근데 이거는 설탕이 안 들어가서 여러분 딱 드셔보시면 약간 되게 입이 텁텁하지 않고 달지 않아서 좋아요. 그쵸. 딱 좋아요. 이거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식혜. 네. 저희 둥이들 태명 쑥이들 아니었고. 저희들 되게 큰데 되게 안 어울려요. 봄봄이들이었어. 봄봄이? 봄봄이. 너무 귀엽지 않아? 근데 너무 커 지금. 자, 그리고 요거 제가 그냥 손으로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렇게 좀 다. 이야, 지금 떡을 치대도 되겠다 다시. 약간 그런 느낌 나지 않아요? 떡 치댈 때 이런 느낌이잖아요. 이렇게 쫀득쫀득해요. 와, 이거 진짜 이거 어르신들 근데 엄청 좋아하는데. 저 랩핑 아예 안 하고 이렇게 제가 그릇 보여드릴게요. 이 상태로 그냥 전자레인지에만 돌린 거거든요. 네, 지금 전자레인지 방금 그러니까 돌렸어요. 이 정도로 쫀득쫀득하고 사실 이 쑥개떡이 되게 맛있었던 게 뭐냐면 천일염이 살짝 들어가 있어요. 간이 살짝 돼 있어요. 그래서 약간 더 감칠맛이 좋고. 어머, 이거 봐, 이거 봐. 이야, 저 먹어볼게요. 야, 맛있겠다. 쫀득하죠. 이건 이렇게 살짝 떼어서 애들 줘도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근데 진짜. 정말 신기한 게 오늘 세 가지의 쑥, 송편, 설기떡, 그리고 이 쑥개떡까지 네. 이 떡이 식감이 어떻게 다 달라요? 다 다르죠. 그래서 종류를 좀 다양하게 만들었어요. 오늘 저희가
처음에 먹었던 거부터 맞아. 시작해서. 꿀이랑 찍어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 아, 저희 꿀 있습니다. 없는 게 없어. 이렇게. 네. 다시 하나만 더 먹을게요. 네. 와, 오늘 진짜. 아니, 이거 먹어봐, 이거. 아, 방금 한 거 먹어볼게요. 자, 저희가 그냥 이거는 아까 저희가 그 고명을 DP 했고요. 자, 네. 보세요. 저희 그냥 전자레인지 돌리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건 내가 집었던 거잖아. 그러니까 아, 내가 손을 막 만진 거니까 이거 새거 드세요. 새거 먹을게요. 네. 저도 이렇게 해서 잘라서 한번 먹어볼게요. 이야. 그쵸. 진짜 부드럽다. 근데 전자레인지로 돌리면 보통 어떤 음식들은 좀 향 되게 부드럽다. 수분감이 사라질 때 있잖아. 랩핑을 안 하면. 근데 아까 랩핑 물어보신 이유는 왜 그런지 알 것 같아요. 혹시 이게 수분감이 날아갈까 맞아. 물어보신 것 같은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분감이 날아가면 이럴 수가 없어요. 이렇게 늘어날 수가 없어요. 참기름 살짝 바르셔도 돼요. 그리고 약불에 들기름을 구워 먹으면 맞아. 임저임이도 구워 먹으면 맛있거든요. 저 2506님이 저렇게 항상 저희에게 조리법을 알려주시니까. 아, 너무 감사합니다. 어떻게 먹으면 맛있는지. 생각해보시다. 그쵸. 그래서 이거 약간 들기름에 살짝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겉에가 바삭바삭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바삭바삭해진 상태에서 꿀을 슬쩍 찍어 먹는 거예요. 너무 맛있는 간식이다. 물망초님은 아시는 분인가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꿀 왔어요. 저희 번님들. 아, 번님들. 네. 반갑습니다. 네. 난 얘기하고 싶어. 이거 올리고당이래. 근데 꿀이라고 하래. 올리고당. 올리고당 갖다 주신 거예요. 꿀이에요. 제가 먹어볼게요. 꿀이야, 꿀. 아, 저희 회사 아트카 꿀. 아티케 꿀이네요. 역시 진하다. 근데 제가 느낀 건데 꿀이랑 먹어도 진짜 맛있네요. 맛있죠. 이거 진짜 이렇게 그 불에다 구우면 진짜 맛있겠어요. 요거 옛날 생각나는 약간 추억에 찍어 먹어도 진짜 맛있죠. 쑥개떡 식어야 제맛이죠. 맞아요. 식어도 이거는 이 쫀득함이 그대로 살아 있다니까. 소리 들려? 너무 들려요. 아, 너무 들려요. 빨리 보내주세요.